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예, 오늘 저기 비행기 안 뜨면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어 올라 그랬는데 비행기가 뜨는 바람에 아쉽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마수에 빠져서 이거 걱정이 이거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인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 네.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교수님 네. 활약을 뭐 활약이랄까. 네. 저희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엉뚱한 데가 있는 바람에 아, 그랬어요? 못 갔어요. 네. 저는 고려원전 앞에 가 있었어요. 혹시 아, 태풍 왜? 와가지고 네네네. 문제 생길까 봐. 아, 그랬군요. 네. 그 앞에서 제가 방송 봤어요, 핸드폰으로. 아, 보셨나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된 셈이죠.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막 침묵하고 네. 또 국민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걸 보호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도 그렇게 교수들이 모여서 교수 단체가 모여서 이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뿐이 없게 된 게 현실이죠.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디 정치 블로그도 갖다 베끼고. 네, 그 점집 꽤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 사실 작년에 첫 보도를 한 거거든요. 박사학위 논문. 저희는 이제 자기가 일했던 회사에 특허를 베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 했는데 그 아래 있는 무속적인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어디서 뺏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김건희 씨 지인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방송은 못 했는데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가 논문 같은 거 썼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그걸 쓸 리가 없다고 그게. 그래서 그때도 그 봄에서도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걸 대피를 했을까? 이거 돈을 안 주고 했나? 누가 쓰길래 이걸 돈을 받고 이렇게 보통 대피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썼길래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긴 그래서 지금 저희 검증단 내에서도 네.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네. 하나는 이렇게 이제 보통 뭐 일반 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어떤 멋진 부분을 좀 따오고 슬쩍 도용하는 건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뭐 점집에 뭐 산골 딱딱거리라고 하는 뭐 개인 블로그 뭐 별의별 데서 막 해온 거라서 아 이거는 본인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대피시킨 거다. 지금 어떤 사실 그게 좀 합리적인 이제 관점이고 일부 교수는 아니다. 대피를 써도 이렇게 써주진 않는다.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무성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생각이 많이 본인이 한 거다 이렇게. 네. 근데 주변인들은 네. 절대 본인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네. 그 논문의 수준을 보면 정말 이 대필 수준도 못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논문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 적당히 짜짓게 한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검증단 안에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텍 대학교랑 이런데 강의 나갈 때도 네. 자기가 강의록을 안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대학원생들을 시켰어요. 아. 남자분들을 꼬셔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김건희 씨가 네. 그 박사 논문 말고 술집에서 만난 남자 손님들에 관한 분석 이런 거면은 그 뭐 한국 최고의 논문이 안 나왔을까 싶은데 왜 그걸로 논문을 했죠? 그 용도로 그 논문을 쓴 게 아닐까요? 연구인이 되는 방법, 술집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오늘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셀프로. 아, 네. 제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네. 이슬람과 무슬림을 연구하는 박현도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슬림? 네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와 무슬림 세계, 네. 그리고 뭐 이슬람과 다른 종교의 관계, 뭐 현대 중동, 네, 이런 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근수 선생님하고 같이요. 아, 네, 문제아 카톨릭입니다. 아, 그런구나. 아니, 김건희도 그 카톨릭 복사 수준이라고. 네? 출신이라고 아, 뭐 제가 복사학이 있으니까 복사하죠. 아니, 네, 복사 출신이라고. 아직 카톨릭께서는 확인이 안 됐죠? 아, 그래? 복사 출신이라는 게? 아니,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81년에
그 명동 성당에서 카톨릭 신자로 세례받은 건 사실인 있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김건희 씨가 어릴 때 복사 활동을 했다는 건 아니군요. 그건 모르겠고 김건희 씨는 제가 아는 건 구약을 다 외운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 그, 그 당시에 그 여자 아이들이 복사를 했나요? 그때 할 리가 사실 없죠.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신 분들. 저희가 취재한 바에는 고등학교 때는 여호와의 증인 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 종교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좀 하신다고. 아니, 저는 사실 역사적으로 더 접근을 역사적으로.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서요. 저는 종교를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 입장보다는 역사적으로 발전 단계, 서로 상호 어떤 관계를 했는가 거기에 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우리나라 문화권은 그 중동 뭐 아랍 문화권하고 워낙 거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 문화권에 속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바나나라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 겉과 속이 완전히 수박 비슷한 느낌으로. 네. 바나나다. 저도 45년 해방 이후로 우리가 그쪽을 지향해서 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아랍 문화 뭐 이슬람, 중동 이런 느낌은 그 미국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테러리스트 이미지가 제일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언론과 서구 방송에서 되는 게 그대로 우리한테 거르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뭐 신문들도 뉴스 기사들도 전부 다 번역돼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뭐 무슬림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와 서구의 시각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뭐 정치적 필요,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 그 왜곡된 관점을 주입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를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보는 관점을 전 세계로 퍼뜨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과거에 한번 궁금해서 믿어볼까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해볼까 했는데 믿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도 사원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성원이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다 있어요. 10개 넘게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한국 서울에서는 이슬람 이태원에 있는 거고 부산에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사실은 전파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원 자체가 성립됐었을 때 한국에 그만큼 신자가 돼서 신자들이 이걸 지휘하겠다 해가지고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중동이 중요하고 오일 쇼크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땅 주고 거기다가 무슬림 자원을 끌어와서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한남동 이태원 사원이 처음에 거기를 관장하는 거는 우리 중앙정보부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좋은 땅을 줬구나. 네, 왜냐면 네.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였어요. 석유를 사와야 되고 자원을 가져야 되니까. 외교적 문제인 거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그 중앙정보부에서 관리를 했죠.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이거는 국가하고 밀접한 어쩌면은 그 불교하고 비슷하게 이슬람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정부가 후원을 했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요. 그 좋은 땅을 줬으니까요. 그러게요. 그치,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슬람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 자생력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도 무슬림 많지 않느냐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생력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슬람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형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헤드쿼터에서 한국 이슬람교를 이끌어 가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고 대다수는 다 외국인들이죠. 이게 문화적 바탕이 너무 달라서 이게 우리 자생적으로 한국인이 이슬람 종교를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되는 통로가 대체적으로 대학교 아랍어과였죠. 아랍과 가고 아랍과 가서 이렇게 아무래도 익숙하게 하니까 아니 문화적 배경이 틀리다 해도 그 기독교가 뭐 개신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조선 내 뭐 같은 상황 아닐까요? 문제는 그래도, 문제는 이게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네. 변화 격동의 시기에 유입된 건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 이슬람교가 지금 온 거는 거의 이 시기의 수준이네요. 사실은 조선시대까지 초기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이슬람교가 궁중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1427년에 세종대왕에게 이제 그 신하들이 쉽게 말해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슬림들이 복장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같이 쉽게 말해 결혼해서 어울리기를 좀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그 복식 양식을 네. 우리식을 따르게 해달라 이게 부탁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로는 그 무슬림식 송축 그러니까 뭐 예비하는 거 있겠죠. 네, 네, 네.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네, 네. 뭐를 했다는데 아마도 무슬림들이 뭐 꾸란을 읽었거나 뭐 그랬었을 네.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금해달라고 그래요. 세종대왕한테.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 딱 봅니다. 그 딱 세 자로 돼 있어요. 개, 모두, 종지, 따를 종자에다 그것 그대로 그것을 따랐다. 예, 그게 우리 한국에서 이슬람교가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카톨릭보다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다고 봐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보통 8세기, 9세기에는 무슬림들이 아무튼 그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식으로든지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증거는 없고 고려 시대 때는 확실하게 있어요. 있었고. 예, 고려 시대 몽골을 통해서 왜 이 중동 상인들이 되게 네. 그 거래나 무역 같은 게 이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고려 시대는 왜 그랬냐면 네. 몽고가 지배를 할 때 계급이 몽고가 1계급이고요. 네. 2계급이 생목인인데 네. 생목인이 눈 색깔인 네.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네. 무슬림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3계급이 이제 남송 북송인가요? 네. 한인들이었었어요. 네, 네, 한인들. 예, 한인들. 그래서 그 그룹에서 우리나라에도 일종의 뭐 총독을 보냈죠.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몽고 제국에서의 무슬림들이 한국에는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꽤 들어와서 있었고 세종 초기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세종 때 1427년에 이제 철퇴를 내린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한테 이슬람이 힘에 중창한다 그러죠. 중창한 거는 우리 저기 유교 때입니다. 터키군. 예, 터키군이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고 고아 학교를 지었고 앙카라 학교라고 해서 고아들 돌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이슬람이 다시 시작된 거죠. 우리 제주도에 몽고 사람들이 잠시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주도에 이슬람 흔적이 없을까요, 혹시? 그건 한번 소장님께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아까 그 복식 말씀하시는 거는 그 원피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무슬림들 옷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넓게 확장되어야 하면 먹는 것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왜냐면 무슬림들이 못 먹는 게 많으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복식이 사막, 그러니까 더운 쪽에서는 되게 좋은 옷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종교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넘어왔으면 우리나라는 거기보다는 덜 뜨거우니까 옷을 바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추측해 보면 여성들 복식은 또 문제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성들도 우리도 장옷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옷 입는 게 이런 게 우리한테 이국적이니까 예, 그거를 조금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 방식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 잡을 적에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승만 뭐 이리 좀 미군들. 그리고 이게 처음 들어올 때 그러나 그런 격동기에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로운 변화에 이 목마른 지식인들이 또 아마 또 천주교나 개신교를 또 받아들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슬람도 막 정말 그렇게 전도를 왔다면 지금과는 달리 우리 사회도 꽤나 이슬람이 무슬림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세종 때 딱 멈추게 하고 그나마 접하게 된 게 터키 네, 1950년대에 들어와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CIA, 뭐 우리나라 중앙정보부가 의도적으로 이식해 놓은 이런 상황이네요, 흐름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할 때는 사실 책이나 글을 통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예, 제가 봤었을 때는 무슬림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을 한자로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자로 표현되기 시작한 게 네. 놀랍게도 네. 한참 후대입니다. 17세기에 가서 그게 되니까 그 전에는 한자로 쓴 적이 없어요. 예, 17세기 처음으로 그 이제 오랫동안 무슬림의 후예였죠. 왕대여라고요. 왕따위라고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는요. 이 사람이 난경에 살면서 저는 그게 이제 예수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예수회가 그 당시에 명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가톨릭 수도 예수회. 예수회. 하느님이 얘네들 뭔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그 수도회가 있어요. 천주교 수도회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예수회하고 이제 프란치스코회인데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얘기하잖아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예수회는 그 종교개혁 난 다음에 천주교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교육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갖고 있는데 한국의 서강대학교, 일본의 소피아 대학교, 조지 타운 이런 데가 예수회 학교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발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수회 얘네들은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신다고 하고 프란치스코에는 얘네들은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얘네들 정말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시겠다고 두 가지 농담이 있는데 그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와요. 근데 중국에 들어오는데 네.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문을 읽혀가지고 한문으로 천주교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왕대여가 제 생각에는 바로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의 지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300년 동안 나에게 한국에서 여기 중국에 살았는데 아직까지 이 글을 못 쓴다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가 한문을 배워서 한문으로 처음으로 이슬람교를에 대해서 책을 쓰거든요. 그게 164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런 책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그 기독교는 전도에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뭐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슬람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들은 기억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성교로 가장 널리 퍼지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출생률로 가장 널리 퍼지는 종교가 이슬람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특별히 이 성교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한국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뭐 중동에 가서 무슨 땅 밟기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처벌도 받고 테러리스트 공격도 받고 했는데 그 기독교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화권에서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게 보지만 기독교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 게 문제다. 그렇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중동이나 이게 무슬림 세계에서는 인간이 종교가 없다라는 건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치 체계가 없다는 걸로 본 거거든요. 동물이나 하는 거. 철학이 없다, 그냥. 네. 네.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가 없다 그러면 뭐라도 믿어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교 문제, 개종 문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뭐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하면 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성교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슬림 세계에서는 사실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개종과 성교의 자유가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네. 또 나름 생각해 보면 왜 이 현대 무슬림 국가들이 개종이나 성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국가들은요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중동 국가들은 예외 없이 다 성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종이나 성교를 네. 단순히 종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안보 체제로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란에서 네. 누군가 개종을 시킨다 그러면 네. 그냥 그 종교 문제로 본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네. 뭐 개신교로 가가지고 미국 끄나플로 일하고 예, 스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중동 국가들에서는
개종과 성교의 문제가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 체제를 흔들러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이 옛날에 영국하고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은 개신교고 프랑스는 카톨릭이니까 종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개신교 제국주의, 카톨릭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그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자주 뭐 그런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 정보국이 예, 디체크를 하죠. 아,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란에서 고무림만 하느냐, 아니면 딴 짓을 하느냐. 예, 그거는 굉장히 이 국가로서 안보 문제예요. 일단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무슬림으로 오는 것도 안 좋아해요? 개종이니까? 안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것도 막지는 않아요. 그건 또 그건 네, 막지는 않아요. 네, 막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모로코에서 몇 년 전에 국왕이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치적 이유 없이 순수한 개인적인 이유로 개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자. 네, 그게 처음으로 나온 얘기예요. 거기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개인적인 이유로 개종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어느 종교로든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전제한다는 거죠. 예, 너무 많죠. 사실은 무슬림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예, 이것저것에서. 근데 그게 자꾸만 국가 체제를 흔들려고 되니까 그거를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교의 제한이 있다는 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이 성교하는 걸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슬람교 자체도 누구한테 성교를 하거나 포교를 하는 이슬람교는 것도 이슬람교는 사실 성교 활동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먹은 거 아닌가? 더 적극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어디를 살아도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종교 인구를 보니까 카톨릭하고 우리 무슬림이 18억 정도 비슷하고 조금 있으면 무슬림이 이길 것 같아요. 금메달. 그리고 지금 개신교가 한 6억, 불교가 5억, 힌두교가 11억, 그래서 지금 5위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무슬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이슬람 세계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슬람이 나오는 지역의 장악은 지금 아라비아의 동쪽은 사산족 페르시아조가 있었고요. 페르시안, 거긴 조로아스터교고요. 그리고 동로마, 그리스도교 세계예요. 비잔틴 쪽으로? 네, 비잔틴요. 페르시아 쪽에는 먼저 넘어갑니다. 651년에 페르시아가 무슬림군에게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서 무슬림들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무슬림화가 되는데 바로 되지 않고요. 2,300년의 오랜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로아스터교는 계급 사회였어요. 이 층이 있었어요. 사제와 이런. 근데 무슬림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무슬림 세계가 이 당시에 동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던 시리아 지역도 다 먹거든요. 그런데 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 지역을 선취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의 잘못이다. 그리스도교의 잘못이면 그리스도교가 서로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스도교에서 황제파와 반황제파들이 있었고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이단이라고 나한테 그러고 그렇지 나한테 세금을 다 뜯어가고 그런데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믿는 거 그대로 믿고 내가 세금도 덜 내게 해주겠다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문 안 열겠냐 이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동화가 돼버리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은요 이쪽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나거든요. 세금만 세금 걷는 게 문제니까요. 그런데 떠나니까 무슬림 크리스천들이 니네 가면 황제가 또 군대 보내서 우칠 것이다. 무슬림 군대가 그럼 우리가 와서 도와줄게. 진짜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무슬림들이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경제적인 이득에서 이슬람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두세를 거뒀어요. 근데요, 제가 기껏 정복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개종하면 세금 없잖아요. 그래서 개종 금지령까지 내렸었습니다. 무슬림은 좋은 종교라서 그렇게 넓어지네. 전도를 막 하려고 막 남을 막 하지도 않고 가서 그냥 우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너 그럼 안 돼 막 그러고 혹은 자기끼리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종교를 퍼뜨릴 때 폭력적이라는 건 사실 카톨릭의 특징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특징으로 오해가 되고 선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무슬림 세계의 성립 과정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슬림 세계가요 16세기, 15세기, 16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였고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힘은 뭐 이런 말이 지중해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띄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의 은총은 우리 무슬림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시기가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냥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자들까지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군사정복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지역을 문화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이제 우리 걸 만들겠다라고 들어온 거고요. 179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슬림 세계가 거의 이 서양 세계의 발 아래 들어가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면 뭐 이라크라는 나라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라크는 영국이 만든 나라입니다. 요르단도 영국이 만든 나라예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시리아는 프랑스가 만들었고, 레바논은 프랑스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제국을 영국과 프랑스가 무너뜨리고, 그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금을 거서 만든 게 오늘날 중동의 국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이슬람 하면 중동으로 바로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 전 세계 18억 이슬람 인구 중에 중동에는 2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설명을 좀 다 어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편견 중에 하나가 중동 이슬람 아랍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이쪽 지역을 중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 중동이라는 말을 자체가 문제냐면요. 네. 누구 입장에서 중동입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중서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게 잡히지가 않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랍 세계라고 그러는 데가 이제 중동에 많이 있는데요. 아랍 세계가 22개국이고요. 그 인구를 다 해봤자 전 세계 무슬림이 20%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슬람 세계는 얼마나 크냐면요. 아랍어로 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한쪽 지역에 이란이라는 지역은 아랍어 아니거든요. 네.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예, 페르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일부. 거기는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써요. 거기도 한 1억 한 2, 3천 되거든요. 아랍 세계는 한 4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 가면은 투르크 세력이 있습니다. 투르크.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위구르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키르기지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여기는 투르크어를 쓰는 여기 투르크어를 쓰는 무슬림들이에요. 아랍어, 페르시아와 터키어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언어로 좀 아니요 달라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이란 사람들이 너 아랍어 읽을 줄 아냐? 아, 못 읽는다 그러면 아니 알파벳을 쓰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 알파벳을 써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로요. 독일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한테 독일어 책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띄엄띄엄 영어식으로 읽고 끝나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혀 셋이 다른 언어권이고요. 이 사람들, 터키도 이 투르크어 쓰는 사람이 한 1억 7천 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네이. 여기는 말레이어예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지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 한 6억 되거든요. 여기는 우르두 계통이에요. 벵가로고.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스와힐리 쓰는 지역 있죠. 아프리카의 동남해안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 무슬림이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통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생각을 통이랄까 했구나. 국소적으로 네, 네. 국소적으로 생각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교는 이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교? 천주교? 가톨릭? 아니면 동방정교? 예. 아니면 이집트 소위 말해서 콥트교? 예,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은 어느 쪽?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무슬림들은 노동자 계급에서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아, 그쪽이구나. 네,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무슬림 세계를 보는 거는 이제는 어떤 성으로 보셔야 되냐면 무슬림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사령부가 있는 종교 조직은 로마 카톨릭밖에 카톨릭. 없어요. 요새도 로마 카톨릭 사령부라 했죠. 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각 지방의 주교 추기경들이 거의 뭐 지방 영주처럼 큰 소리치고. 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로마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을 막 진짜 막 쫙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건 사실 거의 이미지예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좀 깨고 싶은 신화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종주국이 될 수가 없죠. 메카와 메디나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이슬람 세계는 각 국가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 국가별로. 예.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조직 자체가 개신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네. 개신교처럼 컨트롤 타워 없이 네. 예.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직을 하는데 개신교와 다른 점은 네. 개신교는 교회가 보통 그때 개인 소유가 많이 되잖아요. 무슬림들은 다 이게 공공의 재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무슬림에는 우리 개신교 가톨릭처럼 뭐 교회라든가 네. 성직자 이런 계급이 무슬림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 성당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개신교나 천주교는 뭐 사제나 목사를 안수를 하고 이렇게 사제 서품식을 하잖아요. 네. 이슬람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신교의 개념처럼 누구나 네. 예배를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인도하면 돼요. 예.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본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확실히 뛰어난 사람들이 네.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교네. 예. 그런데 이제 각 모스크가 있으니까 모스크는 누군가는 네.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금요일날은 함대에 모여서 해요. 네. 근데 이때하고 평소하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네. 이맘에는 예배 인도자가 네. 공동체 소식을 알려요. 쉽게 말해. 그리고 설교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스크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맘이. 보통은 이제 그 법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국가별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종교인이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이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금요일날 내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딱 잘못하면 저쪽에서 반란군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국가들이 거의 그 이맘들을 공무원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터키가 개임을 시작했는데 터키가 근대화를 할 때 모스크의 이맘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맘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공무원처럼 갖다 자리를 앉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설교 니네 멋대로 하지 마. 자, 우리가 줄게 하고 나라에서 다 내려줘요. 통제하는 것만. 네, 네. 근데 우리 개신교 카톨릭은 지금 목사 신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네. 유지비가. 네.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슬림들은 사실은 제가 무슬림들을 가장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참 깔끔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예배 중간에 헌금통이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무슬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그럼 헌금 언제 하느냐. 헌금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사무실에 내. 좋은 정도네. 예, 그리고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같은 데 있으면 뭐 지난주에 뭐 우의종 네. 교수님이 얼마를 불전함에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불교도 그 있죠. 불교는 없어요. 아, 그런 거 없나요? 좋은 종교네요. 천주교 얼마 이게 다 나와요. 누가 특별 뭐 얼마 했다 이게 나와요. 네. 무슨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없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걸 왜 알리냐. 그렇지. 아, 그럼 왜 알리냐?
그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깔끔하죠. 오히려 진짜 성서적인. 그리고 금요일 날 정오 그 이 집회 끝나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나눠준답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자카라고 그러는데 네.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근데 네. 3천만 원인데 한 그럼 3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네. 11조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 내야 되잖아요. 네. 무슬림들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되냐? 3천만 원, 300만 원 좋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슬림 니네들이 2.5% 내지 않니? 네. 우리 2.5%는 3천만 원인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합수다 보면 제일 내가 진짜 남는 돈 있잖아. 거기에서 네. 2.5% 내는 거야. 아. 네. 합리적이네. 네. 그리고 그냥 그것도 내는 게 네. 아니라 내가 신자로서 의무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주면 돼요. 제가 여기 오려고 그 책을 몇 권 봤거든요. 네. 한스킹 책도 보고 네. 그랬는데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개신교 카톨릭은 돈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 수가 없다는 맞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웠어요. 보면서 야 특히 우리 개신교 오늘 양 목사님 없어서 죄송합니다. 개신교 나 11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걸 내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성서적으로. 구약 성서에도 보면 11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에만 됐어요. 곡식, 과일, 채소, 짐승은 첫 새끼만. 그리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다인만 냈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는 해외 유다인, 즉 디아스포라 유다인은 안 냈거든요. 근데 왜 한국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이 11조를 내지? 부가세, 이 사람은 유대교 신도도 부가세를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10% 부가세 무조건 내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지금. 아 알고 있는 애들 그런. 근데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 세무를 하셨었는데요. 네, 네. 그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가치세 처음 도입됐을 때 저한테 야 이거 부가치세 누가 제일 먼저 만든 줄 아냐? 누구요? 예수. 근데 이게 진짜 그 우리가 돈 문제라고 하면은 되게 국소적인 문제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유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이해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는 이 모스크가 네. 공공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공공재산을 소유합니까? 멋지네. 네. 아니, 말이 다 되는데. 이거 빨리 아니, 도입해야 지금, 되겠네. 네, 저는 그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막연히 네. 그, 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희생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나라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도 뭐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더 뭐 타겟팅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마치 그 이슬람이다 하면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로 폭력적이고 예, 폭력적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거 보면서 그 화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본을 쌓은 게 또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뭐. 예, 이제 그건 조금 좀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에 우리가 보통 무슬림 문명을 중간자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권에서 intermediary civil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럼 뭐를 중간자 문명이냐면 유럽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예, 소위 말해서 뭐 그 흔히 한 얘기로 그 암흑의 시대에 그런데 그거를 무슬림들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유럽으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의 중요성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전파를 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 아랍 철학자들은 그리스어를 못 읽었거든요. 그리스어를 읽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그리스어에서 아랍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했느냐? 그 아랍 세계에서 살던 크리스천들입니다. 예, 아랍 세계 크리스천들이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시리아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본을 가지고 아랍 철학자들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에 아주 후대학자 플로티누스 책에 낑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랍 세계의 최고의 뭐 최후의 뭐 철학자라고 하는 이븐 루슈드 스페인에 살던 이븐 루슈드는 그걸 불기를 했었고 이븐 루슈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을 많이 쓰니까 아랍어로 쓰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랍을 읽을 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 사람 책을 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고 또 아랍어를 알던 라틴 사람들이 그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이 유럽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아퀴네스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희 이제 들은 얘기 중에는 그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앞에 알자 붙은 거, 네. AL 붙은 거는 다 그 이슬람에서 나온 거다. 뭐 알키미스트라든가 네, 뭐 네. 알코올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그 거기서 기원한 거다. 네. 그럼 윤석열이도 그쪽 출신이니까 알코올 좋아하면.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최초의 영화를 만든데도 이 이슬람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가장 쉽게 말하면 많은 거를 네. 현대 세계에 살 수 있는 서구에서 살았던 자극을 줬던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또 무슬림 세계의 절망 감정이 하나죠. 아니 옛날에 우리가 이게 잘 나갔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이 크리스천들 발밑에서 우리가 이게 힘드냐 왜 그러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근본주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구의 지배를 받고 네. 받은 다음에 지금 나라를 세워서 지금 서구식으로 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실패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옛날식으로 가야 된다. 예언자 가던 식으로 가야지. 가장 성공한 시대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근본주의의 발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그 유럽의 근대화 사조에 저항하는 자생적인 수단으로 생겼다면 네. 거꾸로 요새 그 특히 개신교 일부 근본주의들은 우리 시간이 가면 우리 이슬람에게 먹히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도 쟤들에게 대항하려면 이슬람 반대하고 해야 되지 않아 하고 이런 풍조가 한국에도 생기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세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뉴욕에 몇 번 여러 번 다니면서 뉴욕 가면 100년 된 교회 같은 거 되게 멋있는 교회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시내 안에. 근데 그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저기 뭐냐 그랬더니 이슬람 사원이래요. 그 이슬람에서 다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은 무슬림들 지식인들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세속주의를 제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한테도 계속 서구 그리스도교 지도자들한테도 세속주의를 같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속주의가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걱정스러울 겁니다. 제가 우리 이슬람에게 배우고 싶은 좋은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서양 문명이나 우리도 종교는 우리 인간 삶의 기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세속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이슬람은 이건 안 된다. 종교와 우리 인간의 삶은 구분할 수가 뗄 수가 없다. 해서 이걸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네요. 그 아주 훌륭한 네, 네. 정말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말할 때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인지나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슬람 얘기가 너무 좀 공감되는데요. 실제로 개신교 같은 경우도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때도 맨날 말 나왔던 게 일요일만 신자인 거죠. 일요일 날만 그냥 교회 갈 때만 신도고 그러면 그냥 나가면 그냥 일반 이게 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 성도들은 주일 일요일만 네. 성도를 네. 하고 네. 카톨릭 신도들은 일요일 나중에 미사 시간만 한 시간만 하고 근데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은 일주일 내내 이 종교와 밀착되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런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도 세속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덜하고요.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뭐 40대 이후부터는 또 하는데 아무튼 이 예배하는 거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예배를 하루에 5번씩 하는데 사실 하루에 5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선교신자 삼중기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6시부터 6시, 12시, 6시.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애니콜 만들어서 팔고 할 때 중동시장 진출을 하려고 무슨 기능을 넣냐면 그 기도를 할 때 그 메카 쪽을 네, 기도를 하는 네, 메카 쪽을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어디서든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기능을 넣더라고요. 시간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이제 뭐 중동시장을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세속화된 사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와 같이 경쟁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살다왔던 방식을 그대로 지키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되긴 하죠. 되긴 하고 무슬림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뭘 하나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주로 수피들이거든요. 수피들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하나 뭐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근본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뭐 정치로 되면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데 우리는 자꾸만 극우 하나를 보고 예, 이 무슬림들 다 제 극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슬람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네. 이슬람에 대한 오해도 풀기도 하지만 이슬람을 이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알고 싶은 그런 네, 네. 시간도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폭력적이다 그런 오해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여성을 차별한다 그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 없죠. 그걸 좀 해명하거나 좀 알고 싶어요. 아, 그게 참 여성 문제가 큰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복식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싫든 좋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현대 세계에서의 여성들의 자유로움을 어떻게 무슬림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여성의 공간을 전통적으로 묶어두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이 됐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성 운전을 허용한다고 해서 막 데모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성이 운전하면 애를 못 낳는다. 애기 집이 안 좋아서 안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의 난소는 괜찮다. 여성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여성들이 운전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참정권도 굉장히 최근에 들어와서. 네, 참정권도 아직까지 여성들 투표도 그러니까 모든 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보다 뒤지는 건 맞아요. 뒤지는 건 맞고.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알기로는 이 이슬람도 이 무슬림도 기독교와 똑같이 뿌리는 같아서 하나님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그 뭐랄까 강조하는 뭐 모하메드를 더 보냐 예수를 더 강조하냐 막 이러면서 좀 나뉘는 걸로 그냥 막연히 이해하거든요. 그럼 뿌리가 같은데 어떤 그런 기본 그렇다면 교리도 틀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네, 이제 아마도 우리 네.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슬람교, 뭐 그리스도교 할 때 하지만 네. 사실 꾸란에서 쓰이는 용법을 보면은 이슬람이라는 말은 하느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유일신자들이 다 복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을 하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꾸란에는 예수도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명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무슬림이고 우리가 크리스천들 하는 사람들 다 이슬람을 하고 있는 거고 무슬림인 거죠. 이슬람이라는 말이 그냥 동사네요, 하나의. 아,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건 복종이라는 복종함이라는 복종. 동명사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I자가 처음에 대문자로도 쓰이고 소문자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제일 처음에 무슬림 무함마드가 얘기해 그 무함마드가 꾸란에서 전했던 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살려고 가르쳐준 종교가 그 이슬람이고 그게 이슬람.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유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무함마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종교는 역사적으로 가장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래된 새 종교죠. 오래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내용은 다 포함을 하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이 이슬람교의 모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아니 아담부터요. 아담부터. 아, 네, 아담부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아예 애초부터 네.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네. 쭉 왔는데 여기는 그 마호메트가 한 분 더 나타나고 뭐 이스마엘 네. 그래, 이스마엘 뭐 이렇게 나뉘고. 네,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반대는 거 니네가 생각하는 알라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예,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교는 유대교는 그래도 이슬람과 삼일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네.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어찌됐든 간에 이슬람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으면 우리가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논외로 해가지고 저는 아브라함이 이상하다고 보는데 저는. 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네. 한국 사람이었으면요. 저는 하느님한테 개겼을 것 같아요. 아, 뭐 저를 죽이지 네. 왜 아를 네. 데려가냐고. 예를 들면 신봉사하고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가장 못된 네. 아버지들인데요. 근데 이슬람이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똑같은 유일신교라고 하지만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는요. 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하느님이 가르쳐 준 법에 따라 산다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요. 네. 가장 중요한 학문이 법학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걸 입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화장실에 가고 이런 것들이 법이에요. 일상 생활을 쉽게 하면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서 유다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교와 현실이 하나로 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교에서 못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치즈버거 못 먹지 않습니까? 치즈버거 못 먹어요. 왜냐면요. 치즈를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치즈버거를 못 먹어요. 치즈를 먹고 버거를 먹는데, 치즈를 먹고 고기를 먹는데, 치즈버거는 안 돼요. 왜냐면, 신명기에 네.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에 가서 그 오야코동이라는 게 있어서 닭고기에 계란 얹은 거는 안 먹겠네. 못 먹겠네. 아, 그 닭고기도 무슬림 종교식으로 잡은 닭고기만 먹죠. 아, 아니 근데 제 말은 그렇게 잡은 닭고기라도 거기 계란 얹어 있으면 못 먹.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크 먹은 다음에 카페라테 못 먹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요. 이게 있구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법률이 불변의 법률이 모세오경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를 다 규제를 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마태오서일 겁니다. 예수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걸 먹는다고 해서 네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네가 너한테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나쁜 말. 예수는 그 번잡한 율법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뭐든지 잘 먹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술 담배 못 먹게 한 데도 있어요. 예수님이 못 먹게 했으면 지금 막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똑같을 겁니다. 돼지고기 파는 데 가서 데모하고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점이 달라요. 예, 방점이 다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세계는 무슬림들이 지배하던 세계예요. 무슬림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예수쟁이들이 너무 괴롭혀. 이 새끼 우리 예수님 죽인 놈들. 막 이러고. 예. 근데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먹는 게 비슷하거든요. 못 먹는 것도 비슷하고. 물론 무슬림들이 못 먹는 게 더 적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전성에 보면은.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학자입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뭐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맘인데 그 샌디에고 집대학 교수였기도 하고요. 이 친구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슬람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전할 수 있는 한마디만 해줘라. 딱 한마디 한 번 딱 끝나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무슬림은 율사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단 하룻밤도 아내하고 편하게 사랑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크. 율사? 네네. 네, 왜냐면 아내가 생리 중이면 안 되거든요.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리가 완전하게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지 끝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애매한 상황에서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 그건 유대교의 율법에도 있어요. 미슈나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내가 생리 중인데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율사가 답합니다. 하얀 천으로 두 번 닦아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랑을 해도 좋다. 그런데 사랑을 한 다음에 피가 나오면 와서 둘이 속죄를 바쳐야 돼요. 회개해라. 예. 그러니까 이 피가 부정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세계나 유대 세계에서는 여성이 생리를 하면 모든 게 열애입니다. 예배도 효력이 없어요. 단식도 효력이 없고. 지금도 이슬람 예배에 이제 생리 중인 여성은 예배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근데 재미있게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쪽이 그래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쪽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지금도 가톨릭 보수파들은 이제 여성 사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 중 하나가 그거예요. 생리한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 터부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서 나온 놈들이다. 그렇죠. 아니, 뭐, 그리스도교야, 그쵸,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교회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2000년 동안 남자들이 숟가락 얹어놓고 자기네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 생활을 했고. 근데 그 어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하고 유다교가 이렇게 가까운 거의 원인은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에서 바울 중심의 유다인 아닌 세력이 좀 주도권을 쥐고 저쪽 로마 쪽으로 건너가고 그다음에 그 유다인 출신의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좀 유다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이렇게 쫓겨가고 피신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아랍 쪽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랍 지역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 다른 종류의 그 소규모 종파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하고 그 무하마드가 접촉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김근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이슬람 운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이 학계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이거를 증거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무슬림 사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란이라는 책이 계시서인데 이게 성경하고 굉장히 달라서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있는데 네.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이 내려왔는지를 몰라요. 서사가 없구나. 네, 컨텍스트가 네. 없어요. 근데 텍스트는 있지만 컨텍스트가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무함마드가 글을 몰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무함마드가 글을 몰랐다는 얘기는 이제 무슬림 세계에서 이 나오는 얘기 중에 중요한 뭐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왜 글을 몰랐다 그러냐면 사실 글 모르는 예수, 글 모르는 무함마드면 그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 모른다라는 게 자랑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없어 보이죠. 예, 무슬림들은 예수 무함마드가 글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해준 존재거든요. 근데 글을 알면은 변조를 했을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꾸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담보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몰랐다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마리아의 처녀성과 무함마드의 문맹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아닌데 그러면 예수가 나오는 통로가 깨끗해야 되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꾸란에 어디 보면 네. 그 마리아에게서 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다. 그런 규절도 있던데. 네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성이 처녀로서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라는 하느님이 나오는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무함마드가 문맹이라는 게서 무함마드가 그러면 깨끗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맹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인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자기가 뭐 배우거나 그러니까 무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14세기 이분 카톨릭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문맹일 수는 없는 거고 영혼이 깨끗하다는 말이다. 네, 영혼이 깨끗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을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리스도교인들은 요한서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 예수거든요.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그대로 설명하려면 말씀이 책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게 꾸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와 꾸란이라는 존재가 같은 급이에요. 마호메트가 아니고 예, 종교적인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상과 어떤 상징성.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사료가 많지가 않으니까 무함마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함마드가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슬람 신앙이라는 걸 갖고 남았느냐.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유대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도 한 100년 동안을 서양학자들이 싸웠어요. 꾸란을 보니까, 야, 이건 무함마드는 이거 분명히 유대인들한테 공부를 했을 거야.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했을 거야. 아니야, 이건 그 그리스도교를 따라다니면서 했을 거야. 또 다른 학자들 아니야. 그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라비아에 아마도 순수한 유일신 종교가 있었을 거야. 그쪽에 있을 거야. 해야지 다 싸우면 싸움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스킹도 그렇고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무함마드의 이슬람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누구를 보냐면, 유대인인데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한테는 배척받아요. 야, 이놈들아, 왜 예수를 그렇겠죠. 따르냐? 그래서 배척받고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야, 이놈들아, 왜 율법을 따르냐?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슬람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선후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요. 또. 1세기고 여기는 7세기니까. 7세기. 600년의 그 관점이. 네. 또. 그리고 우리 무하마드의 그 부인 13명 중에 한 분도 예수를 따르는 분이었다는 기록이 있던데. 아, 콥트교 신자 마리아가 있었죠. 13명인지 19명인지는 잘 몰라요. 아니, 거기 첩하고 그 여자 노예는 빼고. 아, 네. 아, 근데 순수히 지금 결혼식 한 사람만 13시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긴 하더라고. 제가 킹책에서 한번 봤어요. 네네. 그, 무함마드의 여성에 대해서는 뭐, 카운트 하는 법이 달라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12명으로 카운트 하는 데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 19명도 카운트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무함마드의 결혼을 자세히 보면은, 다 주로 과부들이에요. 정략 결혼의 전문가 같아. 아니 근데 과부들이니까요. 아니, 이렇게 챙겨준 것 같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과부들은 죽음이잖아요. 착하셔. 그러면 19명까지 안 되겠는데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중앙아시아에도 이렇게 맞아. 형제 중에 이렇게 네. 죽으면 그 형수나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네. 하는 게. 근데 그 무하마드의 첫 아내 카디자는. 카디자네. 그 무하마드가 25살 때. 15살만은 돈 많은 과부였잖아요. 카디자가.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카디자가 무하마드에게 청혼을 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하여튼 무하마드 부러워요. 난 놈이요.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고 명 짧은 과부가 청혼을 한 거죠. 우린 농담으로 제일 뭐 남자들이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면 전생에서는 무함마드가 25살, 카디자가 40살이라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근동 세계에서는 40이 완성의 숫자예요. 맞아요. 아, 완성의 숫자. 예,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예수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죠. 40이라는 게 완성의 숫자입니다. 아, 그럼 완벽한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의 용법에 보면은요, 중세기에 내 나이 40일 때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40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완전하게 인간이 됐을 원숙한. 때. 네. 그러니까 돈 많은 과부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상대다. 그거 아닌가? 근데 왜냐면 40인데 아이를 낳거든요. 현대 의학에서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아니 6명을 낳았다고 기록이 있던데. 네, 이제 먼저 남편에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건 또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한두 명은 낳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지. 네. 근데 그 용어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계속 꾸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쿠란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 무함마드, 마호메트 이게 어느 게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네, 정확하게 하면은요, 코란이라고 하는 건 꾸르안입니다. 꾸르안. 꾸르안. 네, 꾸르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란이 된 거는 왜 코란이 되냐면 꾸르안이라고 한 거를 이제 보통은 우가 오로 발음되기도 하거든요. 꼬란이라고 들었고 그 라틴어에서는 꼬라누스로 됩니다. 꼬라누스가 되고 라틴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면 유에스가 빠지고 꼬항이 되죠. 꼬란, 꼬항. 그게 이제 영어라서 코란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말로 들어왔던 거예요. 영어식 발음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요. 가장 상황에 가장 뭐 가깝게서는 꾸르안이 제일 가까운데 이게 문법 저 뭐죠?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통 꾸란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꾸란. 그리고 무함마드가 맞아요. 무함마드나 모함메드가 맞죠. 네. 마호멧은.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많이 썼죠. 무함마드가 제일 좋습니다. 무함마드라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알 붙은 거. 네. 이거를 제가 그 듣다가 그럼 알라도 이게 앞에 그냥 이게 정관사겠네. 이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알.
알 하고 라. 정가사고요. 네. 일라. 네. 알 일라가 신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알일라 알일라 해서 이게 축약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알라로. 근데 라 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라가 있죠. 라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이 엘 이게 신 세마이팅 세머 계통에서 신이에요. 네. 네.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랍어 하면 알라이 알라이 리마다 라마 또 리마다 타박타니거든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엘이나 엘리가 네. 하면은 알라히거든요. 아랍어로 하면은 아. 예, 엘 일라히도 되고 일라히. 그러니까 같은 엘 일 이거는 세머에서 신을 가리키는 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죠. 아랍어에서는 그 신. 그 신. 네. 그 신이 이제 신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알라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알라가 그 자체네. 예. 알라 자체가 신이니까. 예, 예. 근데 언젠가 우리 최 감독님이 그 이렇게 우리 프로 하시다가 네. 그 운석이 떨어진 검은 네, 돌을 네. 뭐 한다고 그랬는데 네, 네. 그 메카 무하마드가 원래 그 돌을 지키는 부족 출신이라면서요? 네? 아 그건 좀 신빙성은 없고요. 야사군요. 예.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무함마드를 보려면 꾸란이 가장 정확한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꾸란이 아무튼 무슬림 세계에서는 무함마드가 20년 동안 뭐 언제 예언자가 정확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한 22년 동안 무함마드가 받았던 계시를 모아놓은 거니까 가장 동시대 사료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왜 이런 꾸란이 이 쉽게 말해 지도급 인사들한테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무함마드 이런 사람한테 내려오냐 봤을 때는 우리 무슬림들은 무함마드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라고 보지만 당시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카바라는 곳에 카바가 육각형이라는 뜻입니다. 네. 큐브라는 뜻이에요. 네, 네. 큐브 카바에 검은 돌이 있는데 그게 운석인데 네, 운석. 이제 오랫동안 아랍 세계에서는 돌숭배라는 게 있으니까 돌숭배의 흔적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종교사를 보면은 돌이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그 그렇죠.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 그러한 신앙이 있었고 그걸 그대로 이슬람에서 수용한 거라고 봐야죠. 제가 우리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특히 개신교부터 먼저 성서를 역사 비평적으로 연구한 게 한 200년 됐잖아요. 성서를 이제 그 역사학에서 쓰는 문학에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한 게 한 200년 됐는데 꾸란도 그렇게 꾸란에 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우리 그 그리스도께서 하는 성서 연구 방법식으로 하는 시도가 지금 생기고 있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역사적 예수 연구를 제일 먼저 발족을 시킨 사람이 우리가 아프리카 박해의사라고 생각하는 슈바이스 박사입니다. 슈바이스 박사가 내가 세상에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18세기쯤, 19세기쯤 됐다 해도 처음에는 야, 이 예수 연구를 하는데 사료가 너무 없는데 무슬림들은 사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고 얘기했고요. 어네스 르낭이라는 프랑스 사람은 이슬람은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역사적 예수 연구와 역사적 무함마드 연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크리스천들의 소스도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외부 사료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삶이라든지. 근데 무슬림 무함마드 사료는 내부 사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였고,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영향을 받았던 서양학자들이 역사적 무함마드 연구, 그러니까 당시에 그 꾸란도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덤벼들어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역사적 예수 연구를 슈바이처 박사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도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을 치고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네. 네. 그런데 역사적 예수 연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신자들이 했어요. 그리스도 그 신자들이 그걸 한 겁니다. 그 역사적 예수 연구란 말이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보겠다는 네.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있지만 네. 성서 내부에서 네. 서로
내용이 안 맞는 기절이 막 나왔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외부의 자료도 우리를 도와주긴 했지만 성사 앞뒤 안 맞는 기절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 측에서는 특히 카톨릭 측에서는 이건 교회를 신앙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혐의를 씌워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2차 공의 이후로 1963년 이후로는 카톨릭에서도 성서 연구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강조해요. 그런데 이게 신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요것이 우리 그 이슬람에도 그 네. 비슷한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장님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제 개인적인 네.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꽉 막힌 로마 카톨릭 신자였었어요. 네.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배우고 성서 분석을 배우고 정현모 신부님한테요. 정현모 교수한테.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할 때 성 복음을 읽은 다음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뭐 그리스도께 참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속으로? 이는 후대의 가필입니다.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세계하고 네, 달라요. 여기 그게 네,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이 했으면 했는데도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문제는 이슬람 세계에 그거를 원용을 한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아니라 서양 학자들이 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꾸란을 분석을 한 거죠. 외부에서요? 그 예. 그런데 그 정치적 상황이 무슬림들이 서양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무슬림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이슬람을 파괴하려는 서구 제국주의자들, 학자들의 쉽게 말하면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예. 우리 한국시면 일제 식민 학자들의 음모다라고 되기 때문에 네. 학문적으로 안 보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학문의 문제까지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혐의와 의심을 벗어나서 우리 꾸란 내부에도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할 만한 학자들이 분명히 나올 법한데 네. 그 동네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마도 지금 서구 쪽에 살고 있는 무슬림 학자들이 그러한 연구에 선구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슬림 세계는 아직 좀 어렵고요. 서구에서 비판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동 역사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대사, 근대사가 네,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을똥 살똥 모르게 저렇게 뭐 테러리스트, 테러리즘을 이용해서까지 저렇게 서구 사회에 반발심을 가지나 이런 게 잘 그렇게 쉽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종교적인 이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스만 투르크를 갈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말씀 듣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서구 사회가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하면서 이슬람을 굉장히 공격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종교들도 어떻게 보면 세력의 네. 어떤 흐름 속에서 흥망성쇠가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최소한 이런 이야기가 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좀 반영되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어디 만든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막 반대하는 게 있잖아요. 대구에서 그런 네. 그런 걸 좀 수용하고 아, 좀 제대로 이해해서 아, 이런 건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런 좀 열린 사회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저 질문 하나만 더. 네, 네. 그 이슬람에도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요? 네. 어떤 사이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이단들, 이단 종교들, 이단 논쟁이나 뭐 기독교에는 뭐. 어마어마하고 네. 뭐 불교 쪽에도 사실은 뭐 세력은 크지 않지만 조그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꼴통 이슬람이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이제 사이비 뭐, 근본주의자가 뭐 꼴통인데 여기서 네. 말하는 건 그런 좀 그렇죠. 종교 헷갈락한 자체를 이제, 좀 예. 그걸 빙자한 좀 이상한 뭐 자기가 아니, 뭐 시아파, 아니, 순이파 그 말씀하시죠. 아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재림 예수 많잖아요. 네네. 막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림 뭐 마음에도 막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 이슬람에서는 네. 일단은 이단으로 생각하는 기준이요 네. 최후의 예언자가 무함마드인데 무함마드 다음에 누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슬림 세계에서 그렇게 보는 쪽이 좀 없진 않아요. 예, 없진 않은데 네. 주류가 될 수는 없고 굉장히 소수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보다는 그런 논쟁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내세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의 큰 차이점이 없는데 그리스도교는 이슬람에 비해서 내세적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가 내세 얘기는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데만 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목적인 것처럼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건 덜합니다. 이 현세계, 현세계가 오히려 더 강점이 많아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유다인들도 현세에 그렇죠. 관심이 그러니까 많아요. 법이, 그래서 법이 필요하죠. 그 저기 자살 테러 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죽으면은 뭐 99명의 처녀를 데리고 이제 죽어서 그런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무릅쓰는 거다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종교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현대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제대로 아느냐, 이슬람법을 아느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이슬람법을 공부했나요? 공부한 적 없습니다. 테러 분자들 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슬람 경전과 역사와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이슬람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 네. 그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도 있지만 이 서구의 그 침략에 저항하려는 좋은 마음에 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은 1928년에 이집트에서 결성된 그룹인데요. 20대 청년 7명이 결성을 한 거거든요. 우리 이슬람의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우리로 치면 1980년에 농활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슬람이 얼마나 훌륭한 거였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줬고 자부심을 주었고 예 그러면서 시작한 운동이고 당시에 영국의 반식민지 영국에 저항하는 운동 독립운동 예 영국에 굴종하는 왕정 타파 운동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더 거창했는데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무슬림 세계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집트의 그 테러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사다트를 죽이고 막 그러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요. 지금은 좀 많이 온건해진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늘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호는 뭡니까? 이슬람이 해결책이에요. 이게 딱 그거예요. 선거에 나갔는데 선거에 나갔을 때 이슬람이 해결책이다예요. 공약보다도 그게 모든 거 이슬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냐가 문제인데 아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광훈이가 뭐 기독당 만들고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슬람 전통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이슬람을 공부해왔던 사람들과 다른 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의적인 이해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어차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상황과 역사적으로도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네요. 네. 이분들도 정치적인.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테러나 이런 거는 어떤 거, 만약에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요. 우리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슬람이 뭐 더 온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더 부자가 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제 문제와 많이 관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불교, 개신교, 카톨릭을 논할 때는 네. 그 종교 단체만 논하지 그 종교가 많이 있는 나라의 정치 체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슬람은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이라는 종교하고 이슬람 신도가 많은 사람 국가를 이렇게 강하게 연결해서 해석하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사실은 압도적으로 무슬림 다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나라에서도 각 왕들들은요, 정치적으로 이슬람을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해요. 가장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해석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슬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나오는 게 이 모든 테러의 문제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때문에 거기에 방어 기제로 사우디도 보수화가 됐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란과 누가 서로 더 보수냐로 싸우면 되면서 사우디가 페트로달러로 석유로 번 돈으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사우디식 이슬람을 퍼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보수화가 됐고 그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사우디가 원한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오사마 빈라덴이 나오고 IS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러한 사상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우디의 그 사실 실질적인 권력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없애겠다. 예, 사우디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란에 말려가지고 이란의 게임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게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온건 이슬람으로 가면서 강경파의 무슬림들을 전부 다 속아내고 있거든요. 각 나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한번 크게 대했기 때문에 좀 더 온건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무슬림 세계가 전 세계와 소통을 하려면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이슬람의 새로운 사조는 서구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끌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내가 찬성을 하든 찬성하지 않든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사회가 되잖아요. 서구는 어쨌든 간에. 예. 근데 무슬림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동성애는 처벌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런다 보면 서구에 있는 무슬림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의 틀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을 요새 좀 며칠 보면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냐면, 무슬림이 어떤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이걸 찾아내자 이거보다는 무슬림이 한국에서 불교, 개신교, 카톨릭에 줄 수 있는 도움, 네. 조언, 또 이렇게 좋은 모범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 불교, 카톨릭에 무슬림이 주는 좋은 영향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고 싶은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형제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 상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고 안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교는 그 이미 그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런, 그리고 그런 어떤 열린 자세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내 종교들에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뭐 개신교 같은 거는 경우는 거의 다 망가진 것 같고, 이게 뭐 그냥 개독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망가진 상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배타적이고, 예, 네, 배타적이고. 근데 천주교는 뭐 스님도 불러서 미사를 해. 미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님 말씀을 듣기도 있어. 하고 굉장히 열려 있고 사람들이 점잖다, 비교적 개신교보다 훨씬 점잖다라고 생각하고, 불교는 뭐 거의 토속 종교니까 뭐 특별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슬람 국가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 서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쵸. 아예 상식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들어보면은, 물론 이게 정치, 종교적, 역사적 이런 거를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이슬람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종교의 모습에 제일 가깝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슬람교가 한국에서 저는 그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먹거리. 네, 먹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갑자기 불교 신자가 된다든지 어떤 불교 신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아무 종교 없던 사람이 뭐 천주교 신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내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먹고 마시고 하는데 변화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 좀 변형은 안 되나요? 그게 이제 타협이 안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밥 먹으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할랄 푸드라고. 네. 할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슬림 사회 중에서 누군가가 좀 편하다 안 편하다는 거냐면, 아, 난 돼지고기만 아니면 돼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는 건 알겠는데,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무슬림식으로 잡는 고기를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 예, 그리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주시죠. 저 한번 고민 좀 해보게. 지금 네. 가능한지. 어떠세요? 네. 아니, 뭐 할랄 푸드에 대해서 우리 개념적으로만 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아, 쉽게 말하면 고기를, 돼지고기는 무조건 못 먹고요. 네. 돼지고기 관계된 거 다 못 먹고. 네, 네.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안 먹습니다. 아, 예. 바닐라, 라드가 들어가요. 예, 젤라틴인가 봐. 예. 아, 젤라틴. 예. 네네네. 그래서 그거 따지고요. 근데 소고기 같은 닭고기 이런 것들은 네. 무슬림 식으로 잡아야 돼. 무슬림이 잡아야 돼. 도축을. 도축을. 아, 무슬림이 잡아야 돼. 예, 도축을. 그래서 그게 할랄이에요. 할랄 그 공장을 허락해 주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안 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대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이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도축 방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아, 도축 방식이 있어요. 있어요, 규정이. 예. 아, 또. 예, 예. 아니,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예를 들면 적어도 100명만 돼도 100명이 아니, 먹고 살 그 보장을 해줄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국가가? 있지 않아요? 그 뭐 파키스탄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다 지금 호주에서 수입하죠, 우리가. 할랄 육 같은 거는 예, 주로. 아, 그런 거 좀 이렇게 공장 지켜 좀 더 그렇게 하면 그 어디 근데 이제 우리 좋아요.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게 무섭다 이거죠. 언제 폭탄 터질지 모르겠다. 언제 폭탄 터질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 개신교 가톨릭이 그동안 옛날에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선대거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못된 버릇 중에 하나 있는데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거든요. 나라도 돈으로 평가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에서 이슬람교가 잘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한국 사람처럼 그 나라 잘 사냐 못 사느냐를 따지면서 뭐 선진 따지는데 무슬림들은 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못 사는 나라의 종교가 한국에서 먹힐 것 같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니까 그리스도가 먹혔지. 근데 예. 우리가 보통 어느 습관에 보면 미국 놈, 독일 놈, 중국 놈 이렇게 말하고 네.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뭐 맞아요. 사우디 사람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강자한테는 좀 약한, 강자한테 강한 모습을 좀 보이죠. 아, 그러네. 방골 기질이 있었나봐요. 네. 사실은 불교도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보면은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불교 받아들이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불교 관계된 여러 가지 예술 같은 거 다 받아들였잖아요. 선진 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예, 그렇지, 저 이 한반도의 이 민족이 좀 후발적이었죠. 예.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만약에 순주교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세계에 힘 없었으면 그렇겠죠. 로마 카톨릭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일전에 어느 목사가 그랬잖아요. 이 천재지변 일어나는 나라 봐라 불교 천재지변이 있다니 저 불교국이라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90년대 이슬람 공부할 때 제 그 기독교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라. 하느님의 은총이 어디가 있느냐. 다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못 사는 다 비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은 이미 끝난 거다. 목사들이 그런 얘기 잘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모든 걸 돈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또 그 이면에는 지금 개신교가 좀 주로 경제적으로 앞섰다는데 많이 있다고 하지만 가입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경제 부의 대부분 착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사는 나라 착취에 빼서 지금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착취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 그 파키스탄에 물난리 나가지고 이재민이 3천만 명이거든요. 3분의 1이 거기 거기는 그냥 그 파키스탄 거의 나라 망할 정도.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파키스탄. 네.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생산한 지금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탄소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온도가 우리가 올라가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재앙이 생기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거기 기여한 바가 없어요. 탄소 배출에. 그렇죠. 파키스탄은 우리가 훨씬 많죠. 그 서구 문명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왜 거기 못 사는 나라에 더 힘들게 하냐고요. 근데 지금 제 이슬람을 보는 시선이나 물론 이제 지금 일부 이슬람 국가들 이제 일부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는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슬람이라고 거기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돈은 많잖아요. 일단은 돈은 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중동 사기 뭐 산유국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동 국가들 보고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않는 걸 보면은 쟤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벼락부자. 맞습니다. 예, 돈만 많지 네, 뭐 네. 문화가 없다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아니 그. 좀 자주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도 제가 이제 일부를 조금 알고 있었는데 되게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좀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은 특히 다른 종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쓰리 종교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 신자들이 사는 모습에서라도 이 다른 종교 신도들이 좀 배워야 돼 학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갔든 간에 좀 내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되도록 신앙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뭔가를 해야 되고 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부차적인 것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불교나 우리 그 그리스도교는 설계도를 멋지게 그려놨어요. 뭐 연기 뭐 우리 뭐 구세주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엉터리잖아요.
이게 설계도와 건물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저는 종교를 알려고 할 때 창시자의 가르침만 보지 말고 그 창시자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그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저 민주당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랑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국민대도 그래요. 설립자하고 지금하고. 아, 그런구나.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네. 네. 어떻게 식사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지금 두 분 일정 어떻게 되세요? 와, 교수님 한 시간에 나가셔야 되고 가면 가야 되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나가서 식사를 먼저 하시죠. 네, 그럼 먼저 식사하시는 게 낫겠다.